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제테마가 중국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 보건당국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패소할 경우 중국 임상시험에 투입한 자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쉽게 중국 임상시험에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임상 도중 찾아올 이상한 전환 사채, 투자자들의 격이 상한 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동성 경색도 불안 요소입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발행한 8회차 시비에 풋옵션 효력이 6개월 뒤 나타나는데 해당 시비의 규모는 총 700억 원으로 작년 3분기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성자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시비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에 투자한 것일 텐데요. 현재 시비의 전환가액은 미픽싱한 도인 26,577원까지 내려왔지만 만원대의 이날 주가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임상이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비 풋옵션 효력 발생에 따른 임상 자금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테마 입장에선 투자자들의 풋옵션 청구를 막기 위해 6개월 안에 주가를 전환가액이 26,577원까지 86.5% 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실상 풋옵션 행사를 막기보단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IB토마토는 제테마의 유동성 대응 방안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